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산철쭉과 병꽃이 활짝 핀 이곳에서 오늘 5월의 첫 심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말처럼 꽝 치는 산행이 아니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산에 오르다 보니 벌집 부서진 흔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 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기 보입니다. 노봉방이 반 정도 부서져 갖고 말벌집이 보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난해 아주 왕성했던 말벌들이 집 노봉방이 반은 다 부서지고 벌집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동하겠습니다. 5월 들어 첫 산삼산행을 왔는데 의아리 꽃이 이렇게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야생 의아리 꽃입니다. 자, 아주 이렇게 피고 있는 의아리 꽃과 함께 오늘 산삼산행은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한잎버섯들이 정말 실하게 자라고 있네요. 하지만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버섯들도 그다지 많이 자라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한잎버섯이 많은 것을 볼 때는 한나무에 빽빽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마을에 해소천식이 아주 심하신 분이 계신데 술한병 담가서 약으로다가 한 잔씩 드실 수 있게 술한병 담글 만큼 채취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심은 갓구심을 만났습니다. 야, 보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스타트부터 허탕을 안 하고 갓구심을 하나 만났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심산행에 몰입하여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삼구 하나 봤습니다. 삼구. 미나리 냉이 옆에 삼구가 하나 보입니다. 어디 보자. 자, 보세요. 딸을 세 알, 네알 갖고서 살고 있는 삼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엊그제처럼 쪽박이 아니고 5월달 첫 심산행부터 이렇게 산삼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미나리 냉이 꽃이 이렇게 피려고 꽃대들이 올라왔는데 얼핏 스치다 보면은 마치 삼의 딸 같아요. 자, 보세요. 완전히 삼의 딸이 매달린 것 같으죠? 이곳 주변에도 이렇게 천남성은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열심히 좀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네이 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사구 하나 봤습니다. 사구.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좋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보세요. 와, 예쁜 딸을 갖고 있는 사구입니다. 사구. 야, 입장을 보니 육엽, 육엽, 오엽, 오엽입니다. 마침 이렇게 되면은 내년이면 틀림없이 옥으로 나올 멋진 사구심입니다. 자, 보세요. 큰잎 천남성 옆에 이렇게 멋진 사구심이 저희 발걸음을 멈추며 5월달 첫 심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딸을 보세요. 그럼 오늘의 첫 심은 사구심이니까 채심을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곳은 역시 지대가 높은 곳이라 천남성이
이제 고패에서 올라와서 잎을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아, 딱 삼이 있을 만한 자리에 삼은 안 보이고 이렇게 첫남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 첫남성을 봐도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산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아주 오랜만에 보는 백작약입니다. 백작약. 정말 너덜지대에서 만나는 백작약인데,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지나다녀도 이 꽃은 살짝 피었다가 살짝 수줍어서 금방 지고 마는 백작약. 백작약의 뿌리는 정말 좋은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뿌리를 개한테 삶아주면은 마치 사람한테는 산삼을 준거 이상으로 좋은 약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깊은 산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백작약. 너무너무 순수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이런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산야초 산행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쉽게 볼수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같은 봄철에는 심산행할 때 양지와 음지 가리지 말고 모두 탐색을 해도 괜찮습니다. 삼은 양지 쪽에서는 일찍 입장이 높기 때문에 양지 쪽에서는 일찍 나왔다, 일찍 소멸되는 성격을 갖고 있죠. 또한 이런 데서 삼을 봤을 때에는 거의 삼리팔이하고 같아 보여도 삼에는 이미 이 정도의 크기로 자랐을 때는 딸이 있습니다. 삼의 꽃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삼하고 단풍치하고는 약간의 비슷한 거는 있어도 딸이 없기 때문에 속지를 않죠. 자, 계속 산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삼구 하나 보입니다. 자, 보이시는지요? 자, 요 가운데 바로 여기 삼구가 하나 보이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야? 아, 보기는 이 삼구를 하나를 봤는데, 그 윗자락에는 사구가 두 채, 삼구가 두 개, 오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엊그저께 4월 말일 산행에서 쪽박 찬 것을 오늘 전부 만회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5월 첫 번째 심산행을 대박으로 마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 가볍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